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h! 24/7 chilling. 간만에 이렇게 또 마스크를 벗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낮에 영상들을 찍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스케줄상 또 밖에 나가야 될 일이 있고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좀 녹화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새벽 시간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곡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이 곡을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할까 해요. YC and Rocky입니다. YC and Rocky. 오랜만에 또 그에 대한 비디오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의 이름이 발음이 항상 조금 힘들어요. 문벅라우이 라고 구글 번역이 이렇게 발음하라고 시켰습니다. 저한테. 네, 영어 제목이 No Way Back 이고 GSC 블락에 텐도가 피처링을 했네요. 이 곡 굉장히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있고 산뜻하고 좋은 곡인 것 같아요. 댓글 반응 중에는 트래비스 스캇의 하이스트 인 더 룸과 비슷하다는 내용의 글도 보긴 봤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하이스트 인 더 룸 같은 바이브를 표현을 하려면 뭔가 좀 퓨처 바이브? 우주적인 바이브와 그런 임팩트들이 좀 더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보죠. 오디오 리액션입니다. YC and Rocky의 문벅라우이 featuring 텐도 리액션을 시작을 해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가사를 모릅니다. 그냥 저의 외국인의 느낌으로 볼게요. 오히려 나는 이 트랙이 컨트리 바이브가 느껴져서 약간 넬리 느낌을 조금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물론 넬리 같은 컨트리 스타일로 하려면 조금 분위기가 밝긴 해야겠지만 랩 스타일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잘 어울려. 좀 도프하게 바뀌었어. 이런 파트들이 오히려 약간 옛날에 넬리가 이렇게 멜로디 스타일로 래핑할 때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아. 오, 잘한다. 오. 제가 아까 처음 들었을 때는 지금만큼의 감흥이 없었는데 지금 들으니까 상당히 좋은데? 오. 텐도다.
라키는 도팍에 가고 텐도는 되게 부드럽고 담백하게 가네요. 이 트랙 괜찮아. 진짜 많이 괜찮아요. 이건 넬리 바이브야. 트래비스 스캇의 느낌이 아니에요. 나 이거 들으니까 옛날 넬리 델비 앨범 컨트리 그래머 생각난다. 오! 야, 여기 기타가 들어간 거는 아주 좋은 선택이야. 야, 이거 되게 잘 만들었네. 와, 이거 존나 좋다. 여러분, 존나 좋은 곡이 나왔어요. 이걸 두 번째 들어보니까 이렇게 미친 곡이었는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와, YCN 라키의 Moonbug Growy, No Way Back 피처링 텐도를 들어봤는데 저는 라키가 각성한 것 같아. 제가 요즘 래퍼들의 실력이 성장했을 때 각성했다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약간 드래곤볼에 나오는 진짜 슈퍼 사이아인으로 변신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각성했어. 예전에 제가 유튜브 상에서 들었던 라키의 느낌과는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 그리고 이게 의도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래퍼가 어떤 음악을 표현을 했을 때 영향받은 아티스트의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곡의 분위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곡은 넬리의 느낌이 좀 들어가 있어. 약간 그 넬리가 세인트 루이스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 땅덩어리에서도 약간 촌동네에서 약간 촌스러운 힙합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히트를 했잖아요. 오히려 그걸 세계적인 스타일로 바꿨듯이 약간 컨트리 바이브의 이제 힙합 음악인데 YCN 라키의 이번 곡에서 그런 느낌이 있었고 랩 자체에서는 스케일도 굉장히 좋아진 것도 있는데 그 표현하는 바이브가 굉장히 자유로워진 것 같아서 와, 진짜 눈여겨봐야겠는데? 저는 이 정도로 잘하는 래퍼인 줄은 몰랐어요. 텐도 같은 경우는 라키가 굉장히 도파게 이제 랩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약간 밸런스가 있었어. 텐도는 부드럽고 약간 깔끔하고 담백한 느낌으로 랩을 했던 것 같고 야, 이거는 외국인이 내가 들어도 가사를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트랙이 진짜 쩐다는 거를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곡들이 좀 많아져야 돼. 완성도가 진짜 높아. 이거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좀 자신있게 보내드릴게요. 개쩌는 트랙이 나왔어, 진짜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